북한과 미국이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식량 지원 회담을 갖고 세부 절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성기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오늘 낮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회담은 베이징 주미대사관에서 오전 10시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24만 톤의 지원 식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미국이 요구한 대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은 어제 첫날 회담에서 30명에서 50명 선의 모니터링 요원을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면서 회담은 결국 예정을 넘겨 하루 연장됐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오늘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좁히면서 일단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시기를 놓고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를 봐가면서 미국이 매달 2만 톤씩 1년간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북한은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24만 톤 외에 추가로 옥수수 5만 톤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오늘 밤 귀국길에 오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성기명입니다.